그리고 방송에 올리지 말랬지. 사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엄청 올라옴. 아 이거 좀 꾸몄어야 되는데. 얼굴도 분도 막 칠하고 화장도 완전 여장처럼 했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게 그거지만. 살 좀 뺍니다. 오늘부터 지옥의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다음 모든 벌칙은 몸무게를 빼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정하셨네. 아, 감사합니다. 남남이님 보정했는데 머리 왜 이렇게 커? 한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거의 4등신, 4.5등신 했는데 저 정도 했는데 선물은 받은 건 먹어야지. 코스프레 컬은 좀 그랬다고? 아 이렇게 나올 뻔했어. 아 제가 화장실에서 입구 딱 나왔는데 운영자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방송 못 한다고. 진짜 뭐 저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남성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팬티가 다 비치고 그냥 뭐 그냥 안 된다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 너무 비치더라고. 여기 또 사진. 사인 버려도 됩니다. 네 뭐 아 필요 없는데 받으신 분들 있죠. 아 나 필요 없는데 그래도 가져가더라고. 버려도 됩니다. 양심이 같이 안 느껴도 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사인인데요. 아, 이거는 좀 이제 힘이 빠졌네. 원래 김영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름도 많이 틀렸어. 박곽. 틀려가지고. 왜냐면 내가 계속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리냐면 헤드셋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 어딨어? 디바 헤드셋. 예? 뭐라고요? 이거 뭐 상호종도 아니고. 예? 박곽? 윤? 윤주? 그래가지고 답답했을 거야. 밖에 더워 죽겠는데. 시청자분들. 줄 서 있는데 좀 놀랬어. 줄이 줄질 안 돼. 한 시간 지났는데 줄이 안 보이더라고. 계속 끝이 안 보여.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왔지. 가족 오락관. 거의 가족 오락관 수준이었지. 뭐지 이거? 기대를 하네요. 드디어 배만티라. 여성분 중에서 몇 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배만티. 뭐 한 분이 하기 시작하니까 남성분들 여성분들 연어 할 거 없이 그냥 다 하더라고. 최고다 풍밭장. 여긴 어디야? 아 살 좀 빼야죠. 진짜 돼지다. 누가 보면은 몸도 코스프레 한 줄 알겠어. 그쵸? 아 이건 뭐야. 아, 마지막에 벗고. 나도 꾸미면 괜찮은데. 아 오늘 누적 시청자 수 1억 명 돌파했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낙겜 피방 쪽에서 풍영 무리 본 후기. 아 이분 그냥 PC방 가신 분인가 봐. 풍영 어제 방종까지도 오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낙겜 피방에서 오버워치 하고 있다가 혹시 오면 눈팅이나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여성 팬분들 너무 많이 오신데 내가 다들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뭔가 진짜 풍영 연예인 같아 보이. 아 내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이뻐서. 난 아무렇지도 않고. 게다가 우글우글 날씨 장난 아닌데도 우글우글 시간이 갈수록 우글우글. 아 맞아요. 이쁘신 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잘생긴 분들도 많고 남자답게 생기신 분들도 많고. 인증사진 많이 올라오네. 풍영이 제 미래. 아 그 이분. 아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오신 분들이 더 내가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팬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옛날부터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라디오 사연 보내신 분들. 저번에 제주도 가게 망했다고 하신 분 있었잖아요. 그 레스토랑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분 오시고 뭐 커플분 뭐 분부분 뭐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 막 다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 망해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있으시대요. 잘 되기를. 고3 뭐 수능 공부하시는 분 재수생 분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오신 분이었나? 엄마랑 같이 오신 분도 있던데? 그래서 엄마가 대신 사진 찍어주고 막 그러시던데 정말 훈훈했습니다. 내가 참 방송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도 뭐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먹고 살라고 또 오래 해왔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누나랑 막 누나랑 동생이랑 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남매도 있는 것 같고 형 친구들 막 같이 와서 셋이서 남자친구분들
팬들이랑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 근데 좀 귀찮아가지고. 하려면 한번 제대로 해야지. 이건 좀 너무 미안했어. 너무 멀리서 오고 10시간 기다렸다 그러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뭐 오락실에서도 아침부터 기다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낮부터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뭐 사인이랑 사진 한 방이 다니까. 그렇다고 한 뭐 조금만 하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 한 10명 정도 하면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그렇잖아. 너무 많이 하면 저기 사진 찍고 사인하면 그냥 끝나고. 참 아쉬워. 맞아요. 우리 팀은 크로랑 겐지랑 왔었고 정희 감독님하고 루시우 선생님도 왔었었고 구루는 왜 안 왔지? 구루 나랑 벌칙 해야 된다니까 쫄아서 안 왔나? 다른 팀원들 같이 오지. 구루랑 칸데랑 안 왔네. 알바라서. 아 그래? 또 팀원들도 고생 많이 했죠. 뭐 다음에 이런 뭐 자리가 있다면. 앞으로 뭐 있으면 나가서 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때 오시면은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해운대 때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왔어. 게다가 벌칙이고 시간도 얼마 안 돼서 많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니까 다음에는 뭔가 좀 해야겠어. 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꼭 온다고? 그래요. 서울이라서 사람 많나? 왜 많이 늘었어?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서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남성분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옛날에 뭐 왔을 때 뭐 그런 거 했을 때 언제였지? 옛날 롤 멸망전 때 그때 했을 때 그때 끝나고 나왔을 때가 한 20명 정도였나? 그때는 더우면 늦어서 그때 11시인가 12시 끝났나요? 그때가 끝나고 10명 20명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가기도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으니까. 다음 멸망전 없냐고요? 다음 멸망전 안 나갑니다. 네,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멸망전. 이번에도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그리고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버워치를 막 시작했고 어차피 오버워치 뒤에 방송할 거니까 그냥 연습도 조금씩 하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을 좀 했어. 그런데 뭐 너무 과열돼서 다른 팀 막 세고 그러니까 뭐 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지고 그러니까 막 다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좀 그런 거랑 안 맞아. 나 그냥 즐게만 하는 게 맞지. 다음에는 그냥 비즈들끼리 하는 거 있으면 가려고. 아니야 그것도 좀 안 되겠다. 내가 제일 못하니까 하지마. 그냥 혼자 해. 그냥 난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 행복워치. 자꾸 걸리는데. 성룡 같다고? 그래 나도 좀 성룡 같더라. 내가 사진 찍어주는데 셀카에 내 얼굴이 비치잖아. 뭐야 나 완전 성룡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난 옛날에 성룡이랑 닮았다 그러면 극구 아닌 것 같았거든. 아 뭔 성룡이야. 그냥 외국 애들이 보니까 성룡처럼 보이나? 맨날 외국 애들이 외국 아저씨들이 제키 챈! 헤이 제키 챈! 막 지나가면서 우리 동네 동두천이니까 외국 애들 많거든. 제키 챈! 요우! 그러면 요우 막 해주고 그랬는데 살이 많이 쪄서 그런지 약간 성룡 느낌 나더라고. 몸은 홍금보? 살 좀 빼야겠어. 살 뺍니다. 다음 주부터 살 뺍니다. 다음 달부터.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 본 게 있는데 조깅하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게 누구죠? 질렌할인가? 어? 그 데몰리션 나왔던 배우.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간지나더라고. 제이크 질렌할. 조깅하는데 몸도 좋고. 남자가 또 몸이 좋으면 얼굴이 좀 딸려도 멋있어 보이는 게 좀 있어. 남자 좀 어깨빨 등빨 좀 있잖아요. 조깅 광절 나간다고? 수영부터 해야 되나?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면 되지. 아무튼 갑니다.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는 모든 거를 데이터화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월 1일부터 몇 킬로인지 적은 다음에 한 달마다 얼마씩 빠지나. 그래서 막 그런 거 미션 같은 거 걸까?
9월 1일부터 한 달에 몇 킬로씩 빼야 좀 건강하게 빼는 건가? 벌칙을 걸자고? 아, 뭐 다 벌칙까지 걸어. 벌칙을 걸어야 돼. 한 달에 3-4kg 정도 빼야 돼? 3kg씩 빼면 제가 지금 85거든요. 정말 돼지인데요. 제 키에는 솔직히 50몇kg에 대해 58kg로? 아니 너무 말랐나? 한 60kg는 돼야 돼. 65kg 정도? 그러니까 한 20kg만 빼면 된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20kg를 빼려면 12월에 되기 전에 20kg를 빼려면 9, 10, 11, 12, 4개월 있죠. 그럼 5kg씩 빼야 되는데? 아, 5kg씩 빼고 뺄 수 있을까? 처음 지금 5kg는 뺄 수 있어도 한 70kg 가면 5kg 빼기 힘들 텐데. 3kg씩 빼면 몇이야? 3, 4, 12kg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뺄 수 있어. 은근히 물살이야 내가. 70까지만 하자고? 70도 돼지인데? 누가 다이어트 해코스야? 저 다이어트 해코스입니다. 누구야? 제가 뺀 몸무게만 10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몇 킬로 셨다는 거죠? 찌고 반복 빼고 찌고 빼고 반복? 요요? 그래, 빼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에 빼야 돼. 일단 첫 번째, 너무 급격하게 빼면 막 뭐지, 주름 같은 거 생기고 뭐 처진다던데, 튼살 같은 거 남고. 그래서 그거 뭐 수술해야 된다던데. 너무 빨리 빼면 천천히 빼야 되고, 너무 또 급격하게 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살이 늘어난대. 천천히 빼면서 운동하면서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 가뜩이나 늙었는데.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근데 잠이 참 문제예요. 제가 잠이 자는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먹는 것도, 밥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해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운동도 애매해져 맨날. 웨이트 해야 된다고? 아, 무거운 거 돈 내고 들기 싫은데. 건강하게 뺀다는 사람들 중에 빼는 사람 못 봤다고? 정답. 네, 일단 뺀다는 사람 중에 빼는 사람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빼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안 빼는 것들이 이렇게 말만 이렇게 막 많아. 올해는 기필코 뺀다, 내년에는 뭐 어디 해수욕장을 가니 어쩌니. 솔직히 먹는 것만 조절하면 10kg 이상 뺀다고요? 솔직히 먹는 거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요. 먹는 게 식욕이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것까지 줄여가면서 빼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거니까. 아, 물론 돼지같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막 아침엔 닭가슴살, 뭐 점심엔 감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우, 그거 독이 살아. 운동을 많이 하면 되지. 그냥 먹방 BJ들 보니까 엄청 먹어도 운동해가지고 다 빼더만. 그럼 못 뺀다고? 조용히 해. 너네 안 빼봤잖아. 훈수 쩌네. 조용히 해. 형이 하고 나서 다이어트 특강 간다. 다이어트 방송 간다. 너네 안 뺐잖아. 오늘은 게임 안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오늘 뭐 게임 할 정도는 안 되고. 빼봤다고요? 안 하면 안 돼? 뭐 게임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아,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제 벌칙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 솔직히 덥긴 했는데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전 옛날에 찜통 방에서도 방송을 여름에 문 닫아 놓고 방송했던 사람이라. 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 사인 그 풍월량의 그 이상한 사인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 사진 한 방이랑 그 긴 시간을 고생했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인 버려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 좀 보여달라고. 오버워치 디바 한판 할까? 아, 그럴까? 디바 한판 할까? 제가 130kg 찍고 공인 갔다 와서 60kg 뺐다고요? 뺐는데 110kg일 때가 건강하게 먹을 거 다 먹으면 살 뺀다고 하고 20kg 더 쪘습니다. 그런 말 하면 절대 못 빼요. 110kg일 때 건강하게 먹었다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뺀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많이 드셨겠지.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아침에 안 먹고요. 아침 잘 먹는구나. 아침 먹고 방송 끝나고 먹고 폭식을 좀 하지. 폭식을 좀 몰아서 먹지. 낮엔 거의 안 먹고 방송 전에 잠깐 조금 먹고 방송 끝나고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이렇게 세 번 먹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요즘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게 더 나쁘다고? 방송 끝나면 힘이 없어서 먹어야 돼. 방송 전에도 먹어야 돼. 든든하게. 아 시끄러. 다음 달에 결과를 보여줄게. 다음 달 일단 가볍게 3kg 노려본다. 3kg 정도면 한 조깅 한 달에 한 다섯 번만 나가도 빠지지 않을까? 워낙 운동을 안 해가지고. 벌칙 걸자고. 벌칙은 뭘로 걸까? 벌칙 뭐 24시간 하지 말자. 그거 수면 깎아 방송하는 거야. 24시간 저 두 번 올해 초에 두 번 하고 막 갔잖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뭐 해이해져서 초심이 뭐 사라져 이게 아니야. 몸이 안 따라줘. 몸이 두 번 하고 맛이 갔어. 24시간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처음 할 때나 재밌었지. 계속 반복하니까 힘만 들어. 야 다른 데는 뭐 24시간 방송하면서 잘 거 다 자더라 뭐 잠방송하고 막 그러던데 나만 24시간 게임해야 돼. 너무 힘들게 한 건가? 마라톤 나가자고? 벌칙으로? 죽으라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들 마리오랜다 마라톤의 유래가 뭡니까? 그리스 시절인가? 전쟁 났을 때 그 전쟁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온 거리가 41.19km라서 그거 전하고 죽었잖아 그 사람. 그래서 마라톤은 그게 그거라며. 죽어 이 사람아. 잘 모르는 사람이면 죽어. 그거 죽었잖아 그쵸? 그거 맞죠 유래. 보통 사람은 한 10km 정도 해야 될걸? 오래 달리기 정도? 처음에 40km 하면 좀 힘들지. 하프 마라톤 가자고? 아 그러면 그거 좋겠다. 그러면 민폐 끼칠 일도 없잖아. 만약에 내가 벌칙을 하는데 마라톤은 참가해. 그럼 여러분도 다 참가해. 저 보고 싶은 사람들 뭐 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 말하고 싶은 사람들 땅 하면 같이 뛰면서 말하는 거야. 예, 아 어디서 졌다고? 예 이렇게 하면서. 어? 자 이거 되게 많이 뛰어도 되잖아. 몇백 명 뛰어도 되잖아. 어? 근데 왜 벌칙할 생각부터 하죠? 난 벌칙 안 받을 건데. 응? 뛰면서 그러면 얘기 오래 할 수 있고 맞춰 뛰면. 근데 사실 못 뛰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래 달리기야. 힘들어서 붕어량배 말았던데. 오래 걷기 하자고. 제일 싫어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게 뛰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될 거 같냐고? 아 그러네 말 안 된다 그거. 뛰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등산하자고요? 아 내려갈 거 왜 다시 올라갑니까? 아, 나 등산 제일 싫어. 옛날부터 등산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 근데 내려갈 거 내려올 때도 되게 힘들어. 내려올 때도 다리 아파. 그 위험하고 올라갈 때도 힘든데 내려갈 때도 힘들어. 올라가면 계속 거기서 살고 싶어. 그 집 같은 거 있더만. 등산은 그럼 살 안 빠지지 않나? 다리만 붉어지지 않나? 건강해지고. 수영이요? 수영 좋다. 해수욕장 가자. 해수욕장 벌칙이 아닌데 거의. 해수욕장에서 철인 3종 경기하자. 모래성 찍고 부신 다음에 뛰어갔다 오기. 겨울에? 거의 놀러가는 수준인데. 답은 출산이다. 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년처럼 무릎 쪽에 근육이 약하시면 달리는 걸로 살 빼시다가 무릎 100% 나가세요. 달리기 말고 헬스장 자전거 강도 높여서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굉장히 디테일한데. 제가 전에 자전거를 빼려고 자전거 산 적 있는데 2시간인가 타고 오니까 그 가랑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 그 포춘쿠키 안 차서 그런가? 전립선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남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안 했어. 그 다음부터 너무 아픈 거야. 이상하게 아프던 거야. 그거 자전거 패드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리고 살도 안 빠졌어. 땀이 조금밖에 안 나던데. 이상하게 자전거는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자전거를 빼려고. 진또백이다. 아무튼 뺍니다. 일단 런닝으로 시작해. 일단 걷기부터 해서 점점점 속도를 붙이고 주니어랑 이제 몸을 놀아주는 것도 간이 하면 뺄 수 있어. 수영장 지금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요. 좀 빼서 가야지. 수영이 제일 좋다던데. 진또백이 또백이. 자, 오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아니 뭐 채팅창 아까 뭐 안 보이니까 방송이 좀 이상하더라. 야방도 나 야방 장비 있긴 있거든. 나도 하려고 샀어. 나도 어차피 카메라 사는 김에 잘 하면 나 뭐 컨텐츠 만들어서 한번 나도 뭐 컨텐츠 작가 뭐 구해야 되나? 나는 뭘 하면 재밌을까? 야방 안 나간다고? 방송하러 나가면 되지. 제가 나가서 나가면 귀찮아서 그렇지 나가면 또 잘 놉니다. 제가 전국 투어요? 아 힘들잖아. 안 힘든 거 없어? 야방 중에? 운동방송 노잼이야. 뭐 이렇게 달리는 거 재미없잖아. 마트 시식방송? 재밌을까 그거? 맛집 탐방? 아 대체 되겠네. 야 맛집 탐방 재밌겠다. 차라리 그게 나아. 먹방인데 저는 많이는 못 먹으니까 좀 모아놨다가 맛집 탐방 재밌겠다. 맛집 탐방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진짜 맛있는 데인데 이거 안, 유명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근데 되게 많거든. TV 나온 데 말고 그런 거 가서 여러분들 가서 뭐 만나기도 하고 괜찮겠는데? 걸어서 가자고? 아니 맛집을 가려면 빨리 가야 돼. 뭘 걸어서 가. 땀내 풀풀 나는데 식당이 민폐지.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 하고. 아니 밥을 점심밥을 거기서 먹는다고. 아니 점심밥을 먹는다고. 아니 다 밥 먹고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자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 가자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야방 콘텐츠 얘기하는 게 살 빼는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맛집 탐방 사주시는 거예요? 예? 나한테 갈비 사달라는 거 아니지? 아 낮게 PC방. 아 맞다, 홀사장님한테 전화 안 하고 왔네. 전화하고 오려고 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홀사장님. 아, PC방 민폐 많이 깨. 여러분 신도림에 사시는 분 있으면 신도림 나이스겜 TV PC방 많이 이용해주세요. 거기 가시면은 뭐 당군님이나 인드라님도 가끔 볼 수 있고 홀사장님도 있고. 네. 신도림에 나이스겜 PC방. 네. 아 거기 또 사모님하고 사장님한테 민폐를 많이 깨. 너무 많이 와서 시청자분들이 거기 그냥 게임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기 근데 생각보다 작다고? 아 거기 200석 구면 아니었어? 엄청 크던데? 아 그때 내가 거기서 음료수 하나씩 싸서 제 이름으로 달아오라고 했는데 괜찮으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와서 에어컨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고요? 아 그래요? 문 열어놔서 그랬지. 가족들 반응 궁금하다고요? 아 우리 가족? 준현 지금 자고 있고 내무부 장관님은 좀 아쉽다고. 방송이 버퍼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봤다고. 그리고 자기가 꾸며줬어야 되는데 주니어 이제 그 하원하느라고 머리도 못 만져주고 그래서 나 그냥 왔거든. 그냥 머리 그냥 말리고 그냥 왔거든. 화장도 좀 해줄걸. 거기도 화장을 해주시는 분이 그냥 방송 그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전문 코디가 아니라서 그냥 대충 거기 오신 분 알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또 이쁘게 했으면은 사진이 더 이쁘게 나왔을 텐데 좀 아쉬웠다고. 우리 내무장관이 5분 만에 하는 거 잘하거든. 내가 맨날 이거 머리 좀 한 거 같으면 다 5분이나 10분 만에 한 거라서 한 30분 주면 잘할 텐데 더 잘할 텐데. 풍영 제가 찍은 사진 보세요. 완전 아이돌임. 아 그래요? 양말이? 양말이니? 그래? 그렇게 사람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랑 닮았어. 우리 엄마 머리 감고 나서 뒷모습이랑 되게 닮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양말이. 예, 좀 올릴 때 약간 좀 포샵 좀 합시다. 예.
너무 내추럴하게 나오니까 올릴 거라면. 아 여기 있다. 이게 뭐야? 너무 어둡게 나왔잖아.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자 본인 얼굴에 그어놨네. 너무 어두운데? 무슨 PC방 일진인 줄 알았어. 우리는 우리 우정 끝까지 간다. 요. 꽃대 쩔었다. 안 보였어? 어. 이렇게. 요스맨. 너무 이뻐요. 이쁘다고? 아, 되게 이상해. 아, 머리 좀 이거 빗을걸.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뭐라 해야 되지? 개방파 같아, 개방파. 개방파에 약간 좀 활달하고, 그 능력을 전수받아서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 같아. 디바가 아니고, 야,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대포인가 보다. 이분인가 봐. 이거 봐, 아, 되게 이상해. 머리 봐, 진짜 머리 같아. 진짜 머리 안 감은 것 같은 느낌. 어, 이거 봐, 이거. 어, 이게 다 보여, 이거. 머리털 이거 붙은 거. 얼굴 큰 거 보죠. 아, 살 빼야 돼. 이게 다 살이야. 옛날에 제가 살이 많이 쪄도 얼굴에 잘 안 붙는 스타일인데 지금 너무 쪄서 이게 다 붙었거든. 이거 다 긁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포인가? 아니면 그건가? 와 여기는 어 여기는 화질 좋다. 아 이쁘게 이거 좀 조절을 해줬나봐. 이거는 오락실이다. 오락실. 오락실에서 질서 정연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면 클레임 걸려서. 우리가 되게 조용했거든? 되게 질서 정연하게 조용했는데 워낙 많으니까 사람이. 와 이쁘게 찍으셨. 좋았는데 마지막에. 어 뭐야 포샵 너무 했는데? 누구세요? 포샵을 너무 했는데 이 정도로 화장을 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 눈썹 붙이고 나도 남자인데 눈썹 붙이고 뭐 입 많이 칠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누구야? 다른 분인가? 다른 사람이 나왔어. 바탕화면 받아가지. 아 이건 좀 괜찮게 나왔다. 아풍스트콘입니다. 아 무서워. 이건 좀 괜찮게 나왔다. 그쵸? 이건 좀 요염하게 나왔잖아. 이건 좀 괜찮네. 친구가 보더니 여자냐고. 여자보다 더 이쁘셔서 놀랐음. 말도 다 못하고. 이쁘대. 꼬르꼬님. 크, 자신감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 아 이분 되게 예의 발랐던 걸로. 아 되게 존댓말 꼬박꼬박 하시고 되게 예의 바르고 각도 있더라고. 방송이 너무 클린해서 좋아하신다던 그분이 오래 보셨다고 그랬어. 되게 예의 발라서 기억에 남았었어. 꿀음이님. 아 이거 좀 흔들렸다 그쵸?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나이겜 PC방이거든?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데고 이쪽에 사인하는 데가 있었어. 아 이거 사진 뽑아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다 사인해달라고. 이거 보고 나 보니까 되게 틀렸지? 이때는 화장을 많이 했거든. 이거는 네모 장관님이 분을 쳐발라주시고 쳐발른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 발라주시고 머리는 33만원짜리 그 흰색 실패한 거 보라색. 괜찮네. 화장하면 좀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퉁 디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저 때보다 지금이 5kg 더 쪘어. 이때보다. 이때랑 지금이 더 쪘어요. 나 왜 더 쪘지 근데? 지금이 이때보다 5kg 더 쪄. 이게 언제죠? 반년 전인가요? 살이 쪘어. 빨리 빼야 돼. 진짜 뺀다. 라면 안 먹는데 요즘은 되게 라면 안 먹었는데. 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아 영상도 많이 찍으시던데 뭐. 영상 찍 예 영상도 혹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죠.
이거 봐, 나 개방파야. 개방파 산발 대만치 최고다. 동반장 옆에, 내가 옆에 앉았던 사람들 피파하고 있었나? 나 이상한 눈을 쳐다보던데 너무 미안했어. 풍경 오늘 너무 이뻤어. 아, 뒷모습이다. 아, 다행이다. 정말 청바지 입어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 안에 바지 입은 거거든? 그래도 극혐이네. 진짜 입을 수가 없었어. 나도 웬만하면 재미를 위해서 약간 튀어나오더라도 입으려고 했는데 진짜 위험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아프리카 영정 나갈 뻔했어. 사진이 자꾸 밀리는데? 눈을 개슴치는 게 떴다. 어, 이렇게 붉게 나왔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비바우드와 기아우셨습니다. 블랙을 아니겠죠. 아, 잘 나왔어. 섞었네. 죄송해요. 사인받은 종이 반으로 접었어요. 아, 괜찮아. 솔직히 사인 너무 구리다. 사인도 구린데 필요 없잖아. 약간 급조된 사인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4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친구랑 머리 맞대서 개발한 겁니다. 다른 애들 다 영어로 할 때 저는 한글로 김, 영자 안에 김이랑 태가 다 들어가 있네. 20년 넘은 사 그거야. 봐봐요, 저 천천히 보여줄게. 이거야. 김을 치고 여기서 영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태로 마무리하는 이 사인이에요. 김영대. 근데 요즘에 뭐 팬아트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더라고. 풍, 월, 양 이렇게. 아, 이거 괜찮더라고. 이거를 되게 멋있게 하니까 한문처럼 보이면서 괜찮더라고. 이걸 바꿀라고.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쵸? 김영태 업그레이드 버전 한 중2 정도? 어? 저거를 좀 멋있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연습 좀 해야겠어. 근데 솔직히 내가 사인 날 일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나 봤지 누가 봤겠습니까? 또 잠시 연예인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고맙습니다. 도용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 팬분이 하는 거라니까? 압박감. 어, 되게 왜 이렇게 붙었어? 아, 이거 오해입니다. 왜 이렇게 붙어있지? 이게 보통 셀카 할 때 얼굴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붙어서 찍었는데 누가 보면 어, 되게 오해스럽겠다. 이렇게 붙어서 찍었어. 누나가 자기 엄마 아니라고 하네. 아, 누나였어? 아, 누나랑 오신 분도 있었어. 엄마가 사진 찍어서 됐는데 누나 분노. 아니야 아니야, 엄마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나 누나. 어. 누나랑 있었고 또 엄마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남매지. 그 남매 아니야, 재수생 맞죠? 재수생, 재수생이시고. 맞아 맞아. 아니야. 나 재수생 맞을걸? 재수하셔서 이제 수능 저 좋은데 이제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밑에 글 읽어주라고? 어디? 여기? 아, 뭐야 그겨. 아재 풍뎅이란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 드렸지만 풍디발 직접 볼 수 있어서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짬뽕 느꼈어. 아, 우리 방에 저희 형님들도 많아요. 저보다 형님들도 많고 누님들도 많아서 다리 다 안 올라가는 거 보소. 살 좀 빼자 진짜. 너무 보기가 좀 그렇. 귀여운 정도를 넘어섰어 이건. 거의 덩어리야, 덩어리. 덩어리 수준. 압박감의 사진. 아, 이거. 아. 근데 풍년 프로필 상 키가 165로 돼 있어.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작으시던데요. 제가 무릎 살짝 굽히고 찍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봐봐. 나도 굽히고 있잖아 지금. 나 지금 목 들어간 거 보이세요? 저 164.7입니다 진짜요. 그거 피곤할 때 찍은 거라니까. 군대 때 찍은 거 정말 정확하고요. 밤새고 가가지고 누워있으면 3cm 정도 더 크는 거 아시죠? 저 167 정도 되거든요. 완전 어이없으신 얼굴 다 기억한다. 압박감. 어? 그거 내가 숙인 거라니까. 사진 찍을 때 거의 다 숙였어 내가. 거의 이렇게 숙이고 찍었다고.
조금 해가지고 이제 셀카가 잘 나오게 하려고. 어? 뭐라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억울하네. 리즈 사진 보자고? 별로 리즈 아닌데 이거? 사이월드 사진 누가 긁어왔어. 25살 정도, 27살 정도 때인가? 이때가 한 70kg? 70kg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70kg? 75? 75 될라나? 70, 75 사이. 뭐 이 정도만 빼도 괜찮긴 한데 이때도 배는 있는데. 아, 이 2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제대할 거야. 25에서 27살. 살 빼면 괜찮겠지. 사진 또 올려요. 네. 누가 앞에서 찍었어.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하면서 가는 건데. 뒤에 분 표정이 박수 치면서 얼굴 표정이 뭔가 아, 안 됐다라는 표정인데. 어? 이것도 너프해 보시자인데 내 자리가 더 멀더라고. 너프해 보시지. 계속 가고 있었어. 약간 표정이 한심. 뻘쭘한 표정. 중간에 멈춘 표정인가봐. 보리차님께서 아 손 떨렸어. 아 이거 언제 아 처음에 왔을 때구나. 오락실 앞에서. 아 이게 이때 좀 머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왜 본인 사진 잘랐죠? 남성분인 것 같은데. 보리차님 맞다. 강원도에서 왔다 그랬어. 강원도에 오신 분도 있더라고. 너무 미안했어. 옛날 언제지? 낮겜에서 낮겜 초대석인가? 골드 초대석인가? 그때는 저 어디냐? 원주인가? 어디 저기 남해인가? 남쪽 마을 끝에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밤새고 그랬는데 같이 술 마시면서 그때 10명 정도 같이 먹었었던가? 정 감독님도 강원도야? 아 그래? 아 좀 챙겼어야 되는데 도저히 챙길 시간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팀원들한테도 오기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게 못 챙긴 것 같아서 뭐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홀사장님한테도 인사도 못하고 빗돌하고 빗돌님하고 저기 당근님한테도 인사도 못하고 큰일났네. 다음에 한번 가야지. 낮게 뭐 방송하면 한번 가는 걸로. 다들 인정해서 저는 155입니다 근데 풍님 진짜 실물이 훨 이뻐요. 잘생겼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55라고? 아 이거 정말 봐봐 숙였잖아. 배 튀어나온 거 보세요. 척추가 이쪽 앞으로 튀어나온 거거든. 아 저 진짜 165입니다 그것도 쭈그린 거야. 저 그때 피곤해서 작게 나왔다니까요. 진짜 억울하네. 아니라니까. 아 누구 없어? 키 큰 사람 없어? 풍님 빠생 짱님 뭐야 다른 분인가?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집 가는 길에 일기 썼다. 몇 센치야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야자 쨘 여고삼. 아 여기는 좀 이상하게 나온다. 아까 저게 좀 어두운 게 좀 낫네. 오늘 친구랑 야자 째고 탈주해서 갔는데 경찰 풍경. 공부 열심히 하지. 적당히 하면 돼. 나가보인다. 아 나니까. 유명인의 온기가 남은 그거. 999님. 구구님이 1차 멸망전 때도 오셨었거든요. KBS, MBC, SBS에 점점점 나온 풍월량이 먹은 라면 파는 PC방. 한 젓갈밖에 못 먹었는데 계란 조그만 거. 철권도 있더라고요. 철권 기계도 있어요. 나이스 게임 PC방 신도림에 있습니다. 검색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고요. 진짜 시설도 좋고 방송하시는 유명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니까요. 한 번씩 또 가보세요. 네. 이거 내가 오기 전에 붙여있을 거야? SBS에서 안 나왔어. 갈 때 카피디님 또 태워주셨어요. 저기 테크노 마트까지 우리 주차 돼 있는 데까지 운영자님하고. 정말 낮게면 많은 빚을 짓네요. 풍월량님 저 기억하세요? 아 기억합니다. 요분이 저거 총 들어주셨고요. 계속 뒤에서 든든하게 지켰던 분이야. 이분 때문에 되게 든든했어요.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시던데 더워서. 저도 아마 온몸이 되게 젖었을 거예요. 지금 저도 되게 더웠거든요. 권총을 주고 뒤에 있으니까 듬직하더라고. 누가 때리러 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은 든든하죠. 예. 저분 PSM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냠냥냥냥님. 너무 귀여웠어요. 메시지입니까? 어? 너무 잘생기고 이쁘셔서 심쿵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160에 저랑 비슷해서. 봤지? 이분 165인데 비슷한 거 제가 좀더큰거 보이시죠? 숙였는데도. 야, 봐봐. 피사에서 답. 이렇게 일직선인데 약간 숙였는데도 비슷한 거 보이시죠? 이분은 거의 안 숙였어. 일직선에 머리만 잠깐 있어. 봤지? 예, 뭐, 이런 건 상관없긴 한데, 사실. 네. 아, 이분 160이라고? 160 오래잖아, 이분. 아, 시끄러. 풍쟁이 티토님께서. 풍바와 셀카, 냠냠. 여긴 어디지? 아, 저기, PC방인가? 아, PC방에서 처음에 조금 찍으셨던 분인가 보네. 넘나 요정이셨다. 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요정 아닌데. 고마워요. 나중에 살 많이 빼서 한번더 하자. 머피님께서 풍년 키 아주 크십니다. 주머니에 넣어 다닐 만큼 크십니다. 이렇게 기댔지? 아,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기댔나 봐. 이분이 키가 한195 정도 됐던 걸로. 그래서 내가 거의 비슷하죠. 30cm 지금 차이 난것 같은데. 목긴기리님. 이거 뭐야? 이거 언제 거야? 이거 옛날 팬미팅 했대. 그쵸? 165는 되게, 이거 뭐야, 옛날 사진을? 옛날 뷔페에서 했던 거? 홍영 배조물님께서? 아, 이거 좀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왔다. 친구가 고민한 저에게 풍님이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흔할 것 같냐고. 그래서 결심하고 왔는데 넘나 좋았어요. 제 키가 166인데 풍님이 저보다 조금 작으신 것 같았어요. 집 밖으로 요즘 잘 나가는데? 야식이 땡겨요님이. 어? 이분은 왜안 웃고 있지 내가? 풍우녀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이것도 괜찮다. 약간 우수에 찬 눈빛, 그쵸? 머리가 왜 이래 근데 이거. 엄근진, 약간 엄근진한데? 여자분들 너무 붙었다고? 아니라니까 남자분들도 많이 붙었어. 봐, 이런 거 봐. 남자분들 배 만지고 난리야. 봐봐, 이거 봐봐. 어? 붙은 거 봐라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좀 좁아가지고 붙은 거지. 오빠 선물이에요. 뭐야 이거? 캡처로 대신합니다. 배만 태우고 싶다고. 아, 배를 찍었네. 뭐야? 언제 찍은 거야? 미오미오님께서 딸기 몽쉘 중 유튜브 팬이요. 아, 아까 딸기 몽쉘 중 지혜인가? 누구였지? 지영이? 강지혜? 딸기 몽쉘 줬다고 아까 무슨 계속 쏘셨잖아.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요. 저키 162인데 착각이겠죠? 근데 어? 구불구 신으셨네. 구불 신으셨구나.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그렇지. 고각도 미남 석권님께서 이상하게 찍었어 이분. 아 진짜라니까. 나중에 인증 한번 하자. 아 이거 사진이 계속 올라오네. 뭐 굳이 인증할 필요 있습니까? 아 맞다, 우리 혜성이 대원님도 오셨다. 우리 매니저분. 이것도 너, 이거 PC방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야. 나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어? 영화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한 비율이야? 놀래는 거 봐, 이 사람. 이게 운영자 아닌가, 이분? 놀래는 거 봐, 피하는 거 봐. 이것도 너프해 보시자는데, 이거 거의 무슨 고블린급인데? 노움 고블린급인데? 오염된 놈. 꽃도우미님께서 나름 보정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니코니코니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다. 여성분이었죠. 예, 깜짝 놀랐어요. 니코니코니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지? 좀 약간 철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있지. 요즘에 대세는 아이마스 아닙니까? 아이마스 팬도 하나 왔었는데 아이마스 언제 해주냐 해주실 거냐고. 니코니코니랑 싸움 붙였었어야 되는데. 니코는 진리죠. 밍냥인 드래곤님. 아 맞아. 맞아, 이분 잘생겼어. 닉네임 밍냥이 드래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그만해 이제. 굿게임스타님께서 풍영 전국. 아 KBS님 뭐 얼굴이 나시 이거. 왜 저번에도 왔거든. 정모 때도 왔어. 저번에 팬미팅 할 때도. 저 KBS입니다. 이태원 제트원 할때 되게 노잼이셨던 분. 네. 이분은 천성이 좀 노잼이라서
노잼으로 컨셉을 잡아서 많이 오셨었죠. 사진부터 노잼이요. 되게 노력하셨는데 재미는 없으시니까 좀 오지 좀 마. 난 H1, Z1 새로운 뉴 페이스를 보고 싶다고. 맨날 봤던 사람들 말고. 요즘에 안 하지만. 대전에 드디어 도착해서 방 들어왔어. 인증샷. 아, 커플분이다. 그쵸? 아, 나 여기서 이거 화장 받고 있어. 이분도 운영자분이신데 화장 잠깐 해주셨고요. 이분하고 커플분, 이분 두 분이서 영상 찍어갔는데. 아, 맞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지하철에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배 만지고 가더라고. 거의 성희롱이야.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할 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네. 어? 형님, 불 깨셨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대련 내려와서 방해하셨습니다. 아, 불 깨진 않았어요? 괜찮았어. 전 같이 사진 못 찍었어요. 왜? 도쿄에서 유학 중이라. 대학 방학 기간에 대해서 한국 나왔는데. 친구 데리고 가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지방에 살다 보니까 버스 시간도 맞춰야 돼서. 싸인 줄못 기다리고 편의점 갔다가, 아이고. 외국 사시는데 실물 봐서 너무 좋았다. 아, 하필 실물을 이렇게 봤네. 아, 좀 꾸몄을 때 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같이 풍류 따라들은 땀뻑뻑 된 사람들도 고생하셨다고. 하필 도쿄에 계셔서 이제 볼 수도 없는데 거의 토르비온이야? 카번클리님 귀엽게 나온 거. 아, 이건 좀 괜찮다. 머리 왜 이렇게 크죠? 머리랑 몸이랑 거의 비슷해. 머리, 몸, 배로 이루어졌습니다. 곤충도 아니고. 이건 좀 괜찮게 나왔다 그래도. 뀨뀨다스님께서. 아, 여기가 조명이 좋았네. 아, 여기서 많이 찍을 거. 여긴 그냥 머리도 안한 건데. 아, 여기가 조명이 좋구만. 이 여기 뒤에 조명이 여기네. 여기가 명당이었네. 아, 자락서스님 그분인가? 질러팅 얼마 전에 자락서스 그 뭐지? 화개장터 부르신 분 있죠? 자기 노래 왜 잘랐냐고 그러셔서 재미없어서 잘랐다 그랬거든. 거기까지 와서 자기 노래 왜 잘랐냐고 화개장터. 풍 디바 출몰 예정 배만 디 추천. 아, 이거 PC방, 낮게는 PC방이 다 배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광고 효과 좋았어. 되게 감사해요. 게다가 PC방 빌리는 거 이런 것도 다 공짜로 해주셨다던데. 돈도 안 받으시고. 아, 민폐만 끼치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방송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아무거나 불러주시면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저도. 영업방의 수준은 아니고. 뭐 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거의 방이 됐지. 1년 전. 정모 때 이때 연예인 포스. 예? 눈이? 눈의 상태가? 이제 그만 보자. 자야지 이제. 이거 웃겼다 이거. 이거 웃겨서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 왜냐면 되게 정상같이 안 나왔거든. 원래 어설프게 정상으로 나올 바에는 이상하게 나오는 게 나아. 마음에 든다. 팥찌다 팥찌. 오늘의 명짜리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이돌 만나고 온 줄. 꽃길만 걷게님께서. 아, 뒤에 분들 다 지웠네요. 배 아닌 복숭아 마이. 아, 그거. 아, 그분이 상자 주신 분이구나. 큰 거. 아유, 감사합니다. 당 충전. 연보라한 머리 사진에 받았지만 실물을 보고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더살 많이 빼고 그래서 한번 뭐또 합시다. 밖에서 하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사료 많이 잘 먹을게요. 일단 이거 다 먹고 다이어트 시작하면 90kg로 시작하겠네. 90kg로 시작하겠어. 풍더 돼지 월량. 아, 이분은 고3이라 했나? 아직 짰다고 했는데. 옆에서 KBS님 찍었네요. 짧다, 짧어. 누가 디바로 봅니까? 이거 뭐 같은데 이거? 이거 뭐지? 짧다 짧어. 명당에서 찍은. 크, 와, 여기 명당이네. 여기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조명이 죽이는구만. 여기서 많이 찍을 걸. 여기서 옷을 조금 입고 이제 입으로 갈라니 말라니 하는데 크, 감명당인데 여기가? 화장도 별로 안 하시는데 여기가 잘 나오는데? 이 여기서 찍으신 분들 많이 올리세요. 아, 진짜 KBS.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누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 조명 차이 이렇게 큰가? 이건 대만 디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분 봤지? 남자들도 되게 붙어 있는 거. 이분이 귀요미 주셨구나. 어. 이분이 이거 배 이렇게 쓰다듬었나? 이렇게 막 돌리던데. 어 나올 뻔했어. 어? 변비 걸리면 많이 하잖아. 설사나. 막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나올 뻔했잖아요. 이건 어디서 났어? 이거는? 이거 만들어 온 거야? 머리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 거 뺏어 준 거예요. 이거 와이프 거야? 와이프가 이런 거 하고 다녀요? 어, 이런 게 파나 봐. 아 이거 와이프 거네. 이거 큰일이네. 이거 와이프가 방송 보시면 어떡해요. 신세대 명현세님이 제 키는 155입니다 근데 97cm 딱 봤지? 162야 근데 이 정도 차이 한 5cm 정도 차이 보셨습니까? 이분은 그냥 서있고 난 약간 숙였어 보임? 이 정도입니다 귀여운 풍밭증 이거 약간 위에서 찍은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바지 입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상한데 밑에도? 약간 위에서 찍었네 어, 이렇게 비율이 이럴 수가 있나? 약간 위에서 찍었군요 예. 이건 뭐야? 아, 뒷모습이구나 인증샷 아 왼쪽 친구랑 풍님 외모 몰아주기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배신했다고? 씁쓸한 표정이죠 이렇게? 아 외모 몰아주기 하려면 완전히 찌그러져야 되잖아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질 굳이 어두컴컴이지만 옆선이 예술이라 올립니다 크, 거의 에어리언 수준인데? 아 제 머리 이거 가발이라서 그래요? PC방에서 스토커처럼 찍어서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사인은 못 받았구나 멜로영아님 저번에 오셔서 그 저희 도추첨식 때 오셨었는데 옛날 식스맨이야 옛날 옛날 풍운몽 풍운몽 아시나? 풍운몽 식스몽이야? 아 식스몽이랬다 식스맨 그 여성분들이랑 롤하던 그 콘텐츠 있었거든 이쪽 각도 있네? 아, 이런 걸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거 뭘 들고 있는 거지 근데? 초코바인가 뭐지? 이것도 너프해보시자면서 계속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다 누가 보면 화물 미는 디바인 줄 핫바인가 뭐지? 아 마이크인가요? 머핏님이 또 찍으셨네요 폰에 사인받고 케이스 꼈어요 아 맞다 폰에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 거의 낙서 수준인데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샵 안 했는데 옆에 넘나 잘생기게 나왔다 그래 여기가 조명이 괜찮아 그쵸? 자 이 사진 올리신 분들은 이제 지워주세요 다른 분들 얼굴 나오신 분들은 네,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가 조명이 죽이는구나 여기가 명당이었구나 염기둥이 이거 명당이네 명당 화장을 많이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나오네 KBS 올리지마 그만 올려 도배야 디어 사슴님께서 어? 여기는 왜 명당이 아니지? 명당인데?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안쓰럽다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해주시는데 운영자분이 여기 이렇게 뺑 둘러 있어서 계속 산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도 되나? 내가 이거 나와도 되나? 근데 저 배만티 한애랑 커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본 풍뎅입니다 아 그래요? 되게 오래된 커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친해? 이분도 그 뭐지? 아 영상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저번에 유튜브에 올라간 둘이서 계속 같이 다니던데? 어쨌든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난 커플인 줄 알았지 오늘부터 1일이야? 여러분들 이거 뭐 아까 보니까 뭐 여성분들끼리 아, 사진 그거 보내주세요 뭐 이거 뭐 하던데 침묵 논의해 위험합니다 침묵 하는 건 상관없는데 방송에 티나면 절대 안 된다 알죠? 우리 방송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는 침묵을 하되 티내지 않기 하는 건 뭐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사진 공유하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방송에선 티 내면 안 됩니다. 아, 누나, 아, 언니, 형, 어제 잘 들어갔어. 이런 거 논외. 왜냐면 우리 새로 오신 분이나 그냥 게임만 보신 분들이, 뭐야, 쟤는. 좀 되게 괴리감 느끼잖아. 절대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스 언급도 웬만하면 자제. 두스도 너무 많이 언급돼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하는 사이트냐, 뭐 이러는데 두스도 원래 홍보하는 거 원하지 않고 두스 언급도 약간 금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방송은 단톡방 확인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노노. 어디 다른 사이트나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방에선 우리 방 얘기만 하면 게임 얘기나 우리 방 얘기만 하고요. 공지. 아, 여기서. 아, 나 비밀 바꿔야 돼. 여기서 이제 비밀 치는데 뒤에 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보지 말라고 이랬더니 안 보는데 내가 이렇게 쳤거든. 키보드에 이거 얼굴 파묻고 머리도 다 가리긴 했는데 봤을 수도 있어. 정말 치밀한 녀석이 나의 그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한세번 정도 쳤거든요. 잘 입력이 안 돼가지고 봤을 수도 있어. 바꿔야 돼 이거. 오버워치 이거 배틀넷 이거 바꿔야 돼. 물론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사실 모두 팬이었지만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그런 녀석이 한명 섞여 있을 수도 있죠. 풍월량 이 녀석 실수하기만 해봐라 아니면 암살자 이런 혹시라도 자객. 333 리액션님께서, 아, 풍선껌 주고, 풍형이라 눈 마주치자마자 심쿵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만나다가, 말하다가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웠다. 해외 풍뎅이라 방학에 한국에 와 있다고. 아, 근데 멸만한 덕분에, 아, 또, 가뜸 세상 극딜 죄송했고, 학보 잘 간직할게요. 아, 맞다. 이분이 자기가 뭐라 그랬다? 음악하는 풍뎅이라고 그랬나? 근데 왜 이렇게 못하냐고, 리듬 세상을. 뜬금없이. 그래서 되게 못하신다고 답답했다면서. 그랬더니 뭐 갑자기 333 별풍 리액션 해달라 그랬나? 아, 그래서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한 거구나. 갑자기 막 되게 못한다고 리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333 리액션 해달라 그래서 놀랬어. 해외에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기 잘한다고? 아니야, 잘한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좀 답답했다는 식으로. 약간 답답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 아무튼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키큰 학생님께서, 자, 이거 왜 표정이 이상하지? 여태까지 표정이 왜 괴리감 느껴지는데? 왜 그렇지? 키큰 학생님께서, 어? 사인 왜 이래? 아, 되게, 막 아, 대충 했다, 이거. 너무하다, 이거. 뭐야, 이거. 뱀이잖아. 김용태 아예 없는데? 얼굴은 왜 이렇고 왜 이렇죠? 처음에 받았나요? 끝에 받았나요? 왜 이렇지? 너무 대충했다. 키크 학생 연락해. 나중에 BMP 파일로 보내줄게요. 사인 아직 안 끝난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른 안 가져가고 뭐해라고 눈빛을 쳐다보셔서 잽싸게 일어났네요. 그래도 돈잘. 아, 이거 여기 PC방 안에서 한 거구나. 그 PC방 안에서는 몇명못 됐어. 한 5명하고 빨리 일어났거든. 길이 막혀가지고 밖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아, 그래서 이랬나 보다. 죄송해요. 이거 나름 괜찮다 그래도. 멋있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조궁 펜잘 나온지 확인한 것 같다고. 아니야. 붉은 파도님께서 거의 야유에 온 사람 수준. 줄 제대로 서라고 지금 얘기하는 수준. 다뭘 보고 있는 거지? 이상하다. 야, 왜 이렇게 다르냐? 여기 이것도 안 꾸민 거거든. 아니 디바로 변신했는데 키가 더 작아졌지? 어? 키가 왜 이렇게 작아져 보이지? 되게 이상해. 되게 무서워. 이상한 생명체야. 되게 이상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장하 때문에 장하도 크고 그런가 봐. 너프 당했네. 이거 바지 얼굴부터 튀어나온 게더 극혐인데? 아, 이분이구나. 이거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네. 인기에 놀라고 갑니다. 꾸준히 방송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디바라고. 아, 맞다. 나 지금 디바지. 집에서 이게 묶고 좀 하니까 케미니가 좀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너프 해보시죠.
이것도 나쁜 옷이지. 디바 한판 하자고? 아, 그럴까요? 그래, 게임 한판 할까? 반칙이야, 반칙! 기상태이지! 아, 낙사구나! 모두 발사야! 나 강해졌다! 나 강해진! 아! 아! 강해졌어! 으아! 크로마키 하니까 더 이쁜 것 같아.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크로마키 하니까 뒤에 꽃밭이라 그런가? 더 이쁘게 나오는데? 아니구나? 아, 조그맣게 해서 그렇구나. 조그맣게 해서 괜찮게 보였던 거네. 크게 하니까 나 맞아. 조그맣게 해서 괜찮아 보였던 그런 느낌 있잖아. 사진 같은 거 조그맣게 하면 어? 나 잘 나왔다고 딱 확대해 보면 아닌 거. 나 맞아. 아무튼 아이, 오늘 너무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칙 장소에 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벌칙 같지도 않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라는 그런 얘기로 알고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또 8시에 뵐게요. 가발 벗어달라고? 아! 아! 나! 아! 아, 나라고! 아! 아! 아, 나 머리핀, 귀요미 머리핀. 머리 다 눌렸네. 머리 까매졌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오 미오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핑핑 기우미 기우미 찡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베프스 5000개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빈전주에서 빈전주에서 3님 중계방에서 베프스 한개 감사합니다. 아, 전주에서 샀어? 충계님도 팬감 10개 감사합니다. 답은 쥐바님 감사합니다. 답은 돼지바님 고마워요. 업 때문 중계방님 감사합니다. 답은 출산이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신청곡, 신청곡 내가 들어야겠다. 저 오늘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새로운 방송으로 뵙도록 하고요. 레이 가시아님 감사합니다. 농약 가스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오신 분들 더운데 너무 기다리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더 많이 못 놀아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버퍼 걸리는데 엄청 열심히 클릭해서 봐주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또 새로운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잘 자요. 잘 자요. 억수로 많이 받는 방송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What the fuck is this? Good night,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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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ght, everyone.